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? 원인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많이 써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.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골프 같은 거 이제 결절종은 우리 몸에 어느 부위든 다 생길 수 있는데 손목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. 손등 쪽이나 아니면 이 손목의 이 바닥 쪽으로 해서 네.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약간 혹처럼 올라오는 걸 말씀하시는 네. 건가요? 종양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 위험하진 않을까요? 아니요. 전혀 위험하지 않은. 다행이네요. 무록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요. 네.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이유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외상성 요인과 퇴행성 어떤 변화가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 물혹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느껴지듯이 안에 성분이 그 물 성분은 아닌데 이제 젤리 같은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? 쫀득쫀득한 느낌? 네. 꿀 같은 느낌? 네. 그런 성분이거든요. 그 성분이 관절막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상성이든 퇴행성이든 관절막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관절액이 누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이는 거죠. 예, 쌓이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 그게 이제 뭔가 막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. 사이즈가 작을 때는 네. 오히려 더 그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잠재성 결절종이라고 하고 가장 흔한 증상은 짚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다예요. 이 팔목에 손목에 예. 힘이 안 가는 거죠. 예, 이렇게만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. 예. 어, 괜찮다.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있고요. 그게 좀 커지면 네. 오히려 통증이 없어져요. 이제 신경 자극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이제 겉으로 만져지죠 대신에. 이렇게 볼록하게 만져져서 오시는데. 눌러보면 아프진 않고 불편하진 않아요. 근데 뭔가 만져져서 겁나서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이 쓰면은 관절액이랑 그 관절이랑 연결돼 있거든요. 네. 서로 왔다 갔다 하듯이.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고 또 관절염도 좀 있으시다. 그러면은 관절액이 더 많이 나오겠죠. 네. 그러면은 우리 풍선 빵빵해진 것처럼 그쵸. 더 딱딱해지고 좀 쉬고 하면은 관절액이 좀 줄면 다시 좀 약간 말캉말캉해지고 이런 식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은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피부과나 아니면 외과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. 네. 그렇죠. 이것은 정형외과를 가는 게 맞겠죠? 네. 정형외과 병이 맞습니다. 혹시 이 무릎 이렇게 생겼을 땐 아프지 않다면 제거를 안 하는 게 괜찮을까요? 통증이 없다면은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갖고 지내도 뭐 전혀 무해하니까요. 네. 너무 커지면 근데 외관상 보기 안 좋아. 보기가 좀 안 좋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커지게 되면은 진짜 실제로 그 주변에 신경을 또 좀 약간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의 원칙은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제거를 원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통증이 없다면 미용 목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특히 그 젊은 여자분들한테 네. 잘 권하지 않는데 왜냐면 흉이 생기거든요. 제거를 하게 되면은 흉이 생기네요. 예. 물론 구멍 뚫어서 하는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원칙은 통증이 없다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제거를 했는데 다시 재발 가능성도 있을까요? 5%에서 10% 정도 있는데요. 네. 재발하면 환자분들이 당황하죠. 또 생겼다 이러니까. 아이고, 예. 근데 이제 물론 의사들도 수술을 잘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재발이 6개월이나 1년 후에 생긴 것이라면 또 생긴 것으로 봐야 됩니다. 거기서 생긴 게 아니라 새로 또 예. 생긴 거네요.